안녕하세요. 오늘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순박한 밥도둑 무나물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. 무나물은 단단하고 달큰한 월동무가 맛있습니다. 월동무라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무한개 800g은 무가 자라는 방향으로 결대로 두껍지 않게 슬라이스한 후 썰어주면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부서지지 않으며 부드럽게 착착 감기는 맛으로 먹으려면 무채가 굵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. 향신 채소로 순백의 무나물을 만들려면 대파 흰 부분으로 30g을 곱게 썰어주고 나는 포인트를 넣어야 한다 싶으면 쪽파를 쫑쫑 썰어 넣으면 됩니다. 냄비에 들기름, 참기름 모두 좋습니다. 2큰술을 둘러주고 채 썰어놓은 물을 넣어 무가 부러지거나 하여 난잡스럽지 않도록 무에 기름이 코팅될 정도로만 강불에서 살짝 볶아줍니다. 무채에 기름 코팅이 되었으면 멸치 다시마 육수 1컵과 4분의 1컵 250ml를 부어준 후 가볍게 뒤적여주고 뚜껑을 닫아 10분간 약불에서 잔잔하게 익혀줍니다. 이때 멸치 다시마 육수만으로도 약간의 간이 들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금 간을 하지 않습니다. 10분 후 뚜껑을 열고 무가 나른나른하면서 투명한 빛깔이 돌고 부드럽게 익었을 때 이번 무나물의 포인트 생강 납작하게 2분의 1 티스푼은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 분명한 맛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나 과하면 생강향이 짙어 무나물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이어 썰어놓은 대파와 꽃소금 3분의 2큰술로 간을 맞춘 후 이때 맛을 보고 부족한 간은 내 입에 맞게 꽃소금을 추가하고 월동무라면 선택입니다. 월동무가 아닌 관계로 무의 매운맛과 쓴맛의 정도에 따라 설탕으로 단맛을 맞춰 감칠맛을 올려주도록 합니다. 잠시 후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무나물에 들깨가루 살짝 뿌려도 좋고 통깨 솔솔 뿌려주면 순하면서 담백한 무나물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